너도 말해봐. 너 어제 호텔에 갔어 안 갔어? 지점장님, 저 조유정입니다.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. 저기 집에 와보니까 마리엘라 호텔에서 보낸 내원증명이 와 있어요. 투자금으로 준 100억 원을 한달 내에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인데, 우리 그돈 얼마나 남아있죠? 남단이요. 그돈 송재혁 이사장님이 다 인출했잖아요. 어디로요?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? 싹 다 현금으로 가져갔는데 이제 영혼재단 앞으로 남은 현금은 하나도 없습니다. 하나도. 지점장님! 지점장님! 효정씨, 영혼재단 파산 위기잖아. 내 비자금이면 영혼재단 살릴 수 있어. 비자금?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? 열쇠는 송재혁이? CCTV는 확실히 해결한 거야? 내일 아침까지는 꺼져 있을 거야. 갔는데 나 아무 짓도 안 했어. 진짜야. 니들 진짜! 윤아야, 진정해. 우리한테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. 지금 문제는 어젯밤에 우리가 호텔 갔다는 거 누군가가 안다는 거야. 근데 그게 누군지 알 것 같아. 네? 알겠습니다. 왜? 무슨 일이야? 송재혁이 오늘 새벽에 죽었답니다. 진짜? 이야,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먼저? 아이고, 그 마침 전화를 주셨네. 송재혁이 그놈 되졌다는 소식 들었죠. 그래서 제가 막 도변한테 전화 드리던 참이었습니다. 왜요? 사진 때문에요? 사진? 아니 뭔 사진? 저만 건드리면 됐지. 제 친구들한테까지 왜 그러셨어요? 그 만약 내가 그랬다면 나 이유가 있겠지. 도변이 엔젤스 클럽 명단에서 날 제외시켜주겠다는 그 약속 잘 지키나 보려면은 나도 보험이 필요하잖아. 마음대로 해보시죠. 그깟 사진으로 저한테 위협은 되지 않으니까요.